산 정상에서 바라본 오후 7시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매빅3 프로의 야간 모드는 빛을 더 밝고 이쁘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는 이 장면을 매빅3 프로의 일반 카메라로 한번 찍고요, 야간 카메라로 한번 더 찍고,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 not overreacting. This ain't just a blip on the map. The show has been canceled. 오후 7시 햇빛이 충분한 시간에는 표준이나 야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레벨을 확대해서 봐도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색감의 차이가 조금 있다, 그 정도. 30분이 지나서 7시 30분이 됐습니다. 7시 30분 일몰 시간입니다.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때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야간 모드랑 표준 모드랑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일몰 시간이라 해를 한번 봤습니다. 매빅3 프로 야간 모드로 바라본 해는 이렇게 보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8시 1분이 되었습니다. 표준의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는데 이제는 제법 어두워졌습니다. 야간 모드라고 눈에 확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이즈의 차이가 조금은 보입니다. 그리고 4배까지 확대해서 보니까 광량의 차이도 좀 눈에 띕니다. 불빛의 크기가 다르죠. 이제 8시 23분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상태예요. In a subtle twist of fate, we were dealt a fall to death before we could even. 주변이 매우 어두워지니까 이제서야 빛을 발하는 야간 모드입니다. 두 배로 확대해 보니까 초점 또한 잘 안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표준 모드에서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아예 빛이 없는 새벽 3시 40분입니다. 4K 30프레임 1배율 카메라 24mm로 촬영한 겁니다. 야간 모드로 하니까 확실하게 빛을 더 받아들이는 건 보입니다. 야간 모드로 하신다면 빛을 조금 더 환하게 담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4배를 확대해 보면은 보이듯이 밝은 거를 조금 더 밝게 잘 잡아줍니다. 하지만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끼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매빅3 프로의 야간 모드는 빛을 더 이쁘고 밝게 담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